어떻게 된 겁니까? 왜 오태식 상병에게 치료 감호 판결이 내려진 겁니까? 자네도 알잖아. 정신적 문제와 증거 불충분. 이쯤에서 마무리해. 오태식은 미치지 않았고 증인들은 모두 압력에 의해 위증을 했습니다. 강중사 말 조심해. 그건 엄연히 법원의 판결이야. 오상병이 오근의 중장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난 판결 아닙니까?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. 항소하겠습니다. 강중사,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마라. 이미 다 끝난 일이다. 네, 강경입니다. 자살이요? 뻔히 CCTV 카메라가 있는 줄 알면서 왜 목을 맸을까요? 하나하나 따져보면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. 다 의도된 것 같습니다. 예, 간호사님. 간호사님, 우리 어른이 괜찮은 거죠? 그죠? 예, 아무 이상 없습니다.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? 죄송합니다. 현재 용의자의 신분이라. 아, 그럼요. 일단 들어가 보세요. 근데 지금 안정 중이니까 말은 거시지 마시고요. 아셨죠? 한 선생님, 이런 월권 용납 못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? 아이고, 또 벌어! 내가 식혜 쏠 테니까 좀 열 좀 식히고 있어요, 좀.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래? 뭐, 안녕하세요. 저기 며칠 전에 장례식장에서 만났었는데. 아, 예. 안녕하십니까. 아, 저기 11시 오빠랑 같이 오셨구나. 예. 같이 퇴근하는 길에요. 예. 그럼. 아니, 안 만나보고. 죽으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습니까? 이여랑 씨. 아이고, 좀 살살. 어차피 죽을 거 빨리 엄마 곁으로 가려고요. 아이고, 죽긴 누가 죽어요? 에? 그 약도 잘 먹고 물리치료도 꼬박꼬박 받으면 금방 나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요, 여랑 씨는 그 신병에 걸린 게 아니라 근위험양증이라는 병에 걸린 거예요. 아니에요. 제 병은 제가 알아요. 저 때문에 엄마는 저 때문에 죽은 거예요. 죽음으로 용서를 빌고 싶었어요. 아니, 엄마는 여랑 씨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니까요. 그쵸, 강영사님? 사람 물어보는데 민망하게 싫어서 대답도 안 해줘. 아니요. 제가 그랬을 거예요. 제정신이 오늘따라 오래가는 것 같으니 얘기 좀 해보십시오. 사건 당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? 기억이 잘 안 나요.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. 네, 네, 11시. 그 억지로 기억해내려고 하지 말고요. 그 기절하기 전쯤부터 그냥 천천히 생각해봐요. 어? 11시 방부터 천천히. 어? 아, 이거 손에 좀 긴장도 좀 풀고.